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좋은 분들과 이렇게 대화 시간 가져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쩌면 그렇게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또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비슷한 단어들이 많고 비슷한 그런 정신이 많은지 저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면서 들었습니다. 아까 미국, 중국 시가총액 기업들은 제가 늘 대학생들 만나면 이야기하던 거고 제가 오늘 준비해온 것 중에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을 쓸 수 있습니까? 제 가로 좀 빨리 짧게 하겠습니다. 네, 뭐 마음껏 쓰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다른 분들 이야기 들어봐야 돼요. 네, 한 10분 정도 말씀하세요. 아, 예. 제가 준비해온 거 말씀드리기 전에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준비해온 거 말씀드리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슈펜트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케인즈가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들로 아시지만 슈펜트라는 사람이 정말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주의에 대해서 아주 통찰 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지금 디지털 경제, 혁신성장, 저는 혁신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것의 기본적인 정신이 지금 4차 산업혁명 훨씬 이전에 이미 100년 넘은 전에 그때 이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혁신이고 파괴적인 그런 혁신이고 파괴적인 혁신이라는 것은 그거는 뭔가 혁신이 나오면 나머지 기존에 있던 것들이 상당히 파괴되고 소멸된다는 뜻이고 여기 있는 혁신 기업가라는 게 이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많은 부분들이 재벌들이 수십 년간 지배해온 우리 경제의 생태계, 우리 경제의 구조하고 무관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하고 새로운 신기술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용한 그런 스타트업으로 그 중에 성공하는 기업이 나와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꼭 오길 바라고 그걸 앞당기는 게 정치 지도자 역할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나는 저는 지방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영화산업, 게임산업 하시는 분들 부산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만약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조차도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이런 지방들은 뒤처지고 모든 창업과 비즈니스가 서울, 판교 중심으로만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에서 별로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규제도 없애고 다 하되 제가 창업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옮겨가자.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자기 보상을 받도록 하자. 함부로 빼앗기지 않도록 만들어드리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지방의 똑똑한 인재와 대학과 거기 있는 중소기업과 거기 있는 연구소 이런 데에도 지방에도 생태계가 생겨가지고 워싱턴에서 제일 먼 팔로알토에 그런 게 발달했듯이 우리도 서울에서 먼 데에도 그런 똑똑한 젊은이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지 나라가 좀 균형 있게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좀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심장에 모이신 여러분들께서 지방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같이 움직이고 같이 여기에 동참을 하고 거기에서도 성공하는 모델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지방도 우리 여기 판교, 서울 여기에 있는 이런 모델들이 빨리 확산되도록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가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었는데 저는 창조경제의 취재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걸 17개 시도를 대구도 삼성, 경북도 삼성, 어디는 효성, 어디는 GS 이런 식으로 아주 전통산업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돈만 지금 잔뜩 쌓아놓은 재벌들한테 맡기는 거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창업 혁신적인 중소기업 그런 걸 담당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그런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없애지 않고 그거를 창업의 생태계의 어떤 중심 비슷하게 잡아가지고 기존의 창업 보육센터하고 합치든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전국에서 경쟁적으로 이런 혁신의 바람이
불어서 그게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그런 새로운 씨앗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 말씀 이 정도로 줄이고 여러분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권은영입니다. 오늘 그 유승민 후보님 정견 발표 들으면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생각이 났습니다. 대관소찰이라고 말씀해 주셨던가요? 예, 크게 보고 세밀하게 살핀다 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마 후보님들 중에 가장 디테일이 강한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제대통령을 표방하고 디지털 혁신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혁신경제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하시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많이 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디지털경제협의회에서 준비한 후보님께 이제 드리는 질문 조금 걱정되시죠? 예. 네, 걱정 많이 됩니다. 네, 걱정하실 필요 없이 원래 지금 생각하고 계신 대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여러 분야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해 주실 분은 온라인 쇼핑 분야입니다. 온라인 쇼핑 분야는 우리 경제가 어차피 대외 의존도가 높은데 뭐든지 내다 팔아야 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번 전문가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미국의 어떤 온라인 쇼핑 업체로부터 뭘 물건을 사고 싶어가지고 이러는데 과거에 마켓에다가 요즘 막 그냥 폭물 터지지 않습니까? 거꾸로 우리 인터넷 업체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세계 시장으로 수출해 나가는 거 그거 엄청나게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런 규제들 때문에 뭔가 온라인 수출을 하는데 제한이 있다 이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런 규제들은 확실하게 없애겠습니다. 대통령이 일일이 다 못 챙기기 때문에 진짜 이런 걸 챙길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뽑아야지 대통령의 의지와 장관의 의지가 합쳐가지고 그런 규제가 진짜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장을 개척해보겠다는 그런 정말 제대로 된 꿈을 갖고 계시는 젊은 기업가들이 뭐 몇 가지 규제 때문에 그게 묶여있다면 반드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후보님 혹시 온라인 게임 같은 건 좀 하십니까? 아들이 하는 거는 많이 봤습니다. 다음은 게임 산업 분야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가지고 너무 아는 척하면 곤란하고요. 지난번 부산에서 영화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젊은 분들 만나서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일단 게임에 대한 규제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게임에 이제 중독된다 이래가지고 뭐 시간을 제한하고 별 제한을 다 하는데 저는 그거는 오히려 집에서 부모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시는 문제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규제하는 건 좀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고요. 게임이든 영화든 콘텐츠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외국에 진짜 힌트를 쳐서 대박을 터뜨리고 그게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는 그 영향은 그거는 뭐 이런 디지털 시대가 오기 전에도 뭐 할리우드가 어떻게 했는지 뭐 디즈니가 어떻게 했는지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왜 중국의 젊은이들보다 그걸 못하겠습니까? 어떤 점에서 보면 오히려 드라마든 영화든 게임이든 이런 거를 정말 잘 팔리게 재미있게 만들어내는 건 동북아시아 여기 한중일 중에 저는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혁신성장이라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꿈, 기, 능력 이런 거를 믿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게임 산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뭐가 뭘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는지 어떤 규제를 풀어드리면 되는지 제가 경청을 하고 반드시 하겠습니다. 후보님 공부하고 오신 건 아니죠? 네. 제가 아까 11시에 때 방송 기자 클럽에서 하고 그냥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하고 그러시죠? 네, 공부하신 것 같은 티가 안 나고 평소 실력이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다음 질문은 아마 후보님이 조금 강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경제 대통령 표방하시고 또 슈페터 얘기도 하시고 금융은 좀 아시니까 그렇죠? 근데 금융에 이제 기술이 붙어서 핀테크가 다음 질문입니다. 그 핀테크 같은 경우에 규제라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규제를 제대로 고치고 있지 못하면
못하면 두 가지 현상이 연달아 나타날 것. 하나는 국내 기존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핀테크 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금융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새로운 기술이 금융에 도입돼가지고 자기들 몫이 빠져나가는 데 대한 기대의 기존 사업자들 반발이, 이건 뭐 금융에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뭐 버스든 뭐 우리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모든 업종에 다 있는 건데요. 금융에 특히 심합니다. 금융만큼 규제가 복잡한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규제를 계속 가져가면 한국의 스타트업이 이거를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외국에서 핀테크 선진 사업체가 어느 순간 한국의 금융시장을 그냥 확 이래 잡아먹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규제의 또 다른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P2P 사례를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예? 사실 조금씩 풀어주거나 아예 안 풀어주거나 이래가지고 새로 핀테크 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애를 먹는 그 사례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는 이런 걸 하려면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관료든 기존에 은행 하시는 분들, 제2금융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또 이 저 대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대출업체들 로비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왜? 그래서 기껏해야 되고 그래서 기득권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고 과감하게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핀테크 분야도 저는 그걸 할 뭐 감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확실히 경제 대통령이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표방하시는 모습이 전문성이 아주 확 다가옵니다. 예. 다음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에 있는데 스타트업이 혁신성장, 혁신경제의 핵심적인 세력이 될 것입니다. 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기존 사업자들 중에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이 디지털 혁신 이것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 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면 그거는 정부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유념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자리가 제일 먼저 닫힐 거냐, 그 부분하고도 관계가 있는 분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술 변화, 기술 변화라는 것은 지금도 엄청난 기술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냉장고 컴퓨터 처음 만들 때도 엄청난 기술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이거를 경험해 보면서 기술 변화가 있을 때 닫히는 일종의 디바이드인데요. 이 양극화가 돼가지고 닫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정부는 뭘 해줄 거며 정부가 어떻게 적절히 기존 사업자들을 보호해 줄 거냐. 그냥 여러분들 대형마트하고 그 예? 할인마트 골목마다 다 들어와가지고 뭐 그냥 구멍가게도 망하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분야는 저는 어느 정도 좀 컨트롤이 필요한 분야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은 분야들 특히 뭐 재벌대기업이 금융회사나 기존에 하고 있는 방식을 기존 사업자들이 반대 때문에 뭔가 하나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규제 하나를 바꾸려고 뭐 세종시에서 뭐 서울에서 이렇게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해서 다 모아보니까 기존 사업자들이 귀신같이 알고 와서 이거 이렇게 바꾸면 자기들 사업이 얼마나 다치는지는 그분들 제일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 반발 때문에 규제를 그렇게 못 없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기존에 그렇게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면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푸는 게 맞다 생각하고 오히려 기존 사업자들로 하여금 당신들도 이런 신기술 분야로 빨리 옮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연관해서 하나 더 여쭤볼까요? 그 4차 산업혁명돼서 사회가 변혁이 되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나오고 변화는 불가피한데 지속적으로 그 산업을 그렇게 보호하기는 어려우니까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다른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정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 안전망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냥 사회 안전망이 그냥 돈만 주는 복지가 아니라 이제는 수명은 길어지는데 이런 신기술들 때문에 아주 젊을 때 내가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그분에 대한 평생의 교육, 전직훈련 이런 거는 정부가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생 직장은 없어지고, 뭐, 저는 특이한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몇 번 살면서 일을 할 수 있을 때 직업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 이제 이 정부가 이 어떤 일종의 그 공동체마다 그런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고, 한 가지만 좀 덧붙이면, 우리나라가 테슬라가 전기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뭐 훅 밟으면 100km까지 쫙 뽑는 자동차를 미국 가면, 예?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가면 바로 렌트해가 바로 타는데, 우리 그거 수입 막으면서 우리 자동차 산업 보호하는 바람에 잘못하면 우리 자동차 산업이 한 방에 훅 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 사업자들한테 왜 당신들 혁신 안 하느냐. 당신 혁신해야 살아남는데 괜히 신규로 신기술 도입해가지고 그게 보험이든 뭐 어디든 그렇게 자꾸 막을 생각만 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료와 기존 재벌과 기존의 업자들과 이 뭐라 할까요? 끈끈한 거기에서 회의를 해서 규제를 없애고 이런 거기 때문에 진짜 디테일하게 들어가가지고 구체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하나 없애려고 그러면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총리실에 맡겨놓고 그 부처에 맡겨놓고 산업자원부에 맡겨놓으면 다 세월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그거 딱 뽑아내가지고 뭐 단칼에 어떻게 한다는 게 너무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됩니다. 네, 마음에 드세요?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 사이다 같은 말씀을 쉽게 해주셔서 그동안 내었던 목이 시원해졌습니다. 이 분야는 뭐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이 분야는 인재에 관한 사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좀 어려운 분야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뭐 ICT가 3D가 4D나 4D라고 그래야 됩니까? 4D인데 이 소프트웨어 교육 같은 거 하는데 학부모가 반대한다. 글쎄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이라는 게 내가 미술하고 싶은데 수학 시간에 미분적분 모르면 대학 못 가고 이런 거 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약속 발표했습니다. 그거와 똑같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한다 이러면 우리는 연구학교, 시범학교 이런 거 정해놓고 모든 학생들이 좋으나 싫으나 그냥 앉아가지고 20명 다 소프트웨어를 막 주입식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소프트웨어 교육이 저는 되겠습니까? 또 모든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다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 학생들한테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다니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기존의 교육부, 교육청이 하던 방식으로 하지 말고 강제로 막 그냥 퍼먹이듯이 하지 말고 따라오게 해서 잘하는 학생들한테 계속 또 이렇게 깊이 있게 돌봐주는 그런 교육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갔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인재를 어떻게 배출하느냐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이제 좀 이렇게 내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대학 교수님들이 이 분야에 이 기업에서 진짜 필요한 인재 만드는 그런 교육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거 안 되니까 그냥 학벌 보고 대충 보고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 뽑아가지고 대기업들은 그걸 할 능력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6개월, 1년 안에 연수 딱 시켜가지고 자기 회사에 맞는 인력으로 탈바꿈 시키는 돈이 있는데 중소기업들 이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참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학이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내느냐. 그런데 학교에 딱 들어가 보면 참 말로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 벽이 정말 절벽 같은 게 지금 있는 현실이거든요. 뭐 과목 하나 바꾸는 것도 공작 못하고 이거 뭐 다 규제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세상을 다 한꺼번에 뜯어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혁신 경제에 필요한 인재를 만드는 이 분야라도 좀 이렇게 이런 거에 말로 아까 규제 프리즘 비슷하게 좀 어느 정도 룸을 만들어 가면서 그 안에서 뭔가 인재가 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그 기술 아까 피부 말씀하셨는데 미국이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나 페이스북 저커버그 한 10년 전에 페이스북 한번 찾아보시면
그걸 뭐 진짜 엉성한 기업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페이스북 같은 회사 우리는 일 성공하고 나서 보니까 야 저런 회사 대한민국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러움만 하고 있지 않나. 아까 뭐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이런 거 다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미 지금 중국에도 뒤쳐지고 있고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에 뒤쳐진 이유는 제대로 된 시장 경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IMF 이후에 20년이 지났는데 20년 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던 주력 기업가들이 혁신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경영권 승계만 정신이 쑥 달려가지고 혁신 안 해서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과거 아주 오래전에 이병철, 정주영, 김부중 같은 그런 진짜 앙트르프레니어가 여러분들 중에 나오셔야 되고 그런 분들이 앞으로 한국 경제를 살려주셔야지 지금 재벌 3세, 4세 저는 S모 그룹의 뭐 회장이 구속되냐 안 되냐 가지고 원나라가 난리를 치는데 그거는 그냥 푯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창업을 하시는 분들, 벤처를 하시는 분들, 혁신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그분들 중에서 우리 뭐 마윈이 나오든 저크버그가 나오든 그게 안 나오면 한국 경제는 제가 보기엔 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그 연령에 관계없이 학년에 관계없이 이 창업 비즈니스 쪽으로 창업적으로 혁신 창업적으로 하시겠다는 분들한테는 저는 뭐 제일 제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IMF 위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벤처를 했는데 그때 말씀이 좀 있고 그 이후에 한참 지나서 뭐 4대강 이런 거 다 거쳐가지고 창조경제까지 왔는데 그 어느 속도 방식이 너무 후지고 더뎠습니다. 이제 제가 그런 거 좀 똑바로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도 저를 꼭 찍어주시기 바랍니다.